안녕하세요. 저는 호시민시 외국어정보대학교에 다니는 한국학과생 윤래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나에게 있어서 한국이랑 영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한국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한국 드라마를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부터 K-POP은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과 한국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K-POP은 좋아한 지 3년 정도부터입니다. K-POP은 좋아하면 할수록 한국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 화당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한국이 너무 좋아져서 1학년이 끝나고 다니던 여학과를 한국학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한국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음악에서도 배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어 듣기 연습을 위해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를 보고 한국 음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기와 쓰기는 연습을 위해서 웹툰과 아이돌이 올린 게시물도 읽었습니다. 한국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덕분에 한국 사람들의 말도 따라할 수 있고 한국 문화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POP은 좋아한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좋은 점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노래 가사를 쓰고 따라 부르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아이돌처럼 잘하진 못하지만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 가사를 베트남 말로 번역하는 취미도 생겼습니다. 아직 번역은 잘하지 못하지만 새 단어와 문법도 배우고 노래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이런 취미는 한국어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이고 덕분에 학교에서 공부도 쉬워졌습니다. 제가 심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제가 좋아하는 런닝맨,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S101 등 인기 프로그램은 자주 봅니다. 저에게 한국은 좋은 인연이고 제 일상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랑 한국 드라마를 본 것과 케이팝은 좋아하는 것이 한국 학과를 선택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한국에 갈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저에게 있어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